아, 오랜만이야. 왔다, 핑 높고. 그 한섭이랑 다르게 북미에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XMP라고 아닌데 XMQP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 제가 유튜브 모드팩 설명할 때는 끄라고 했던 옵션 있잖아요. XMQP인가 이름이. 그게 뭔 기능이냐면은 미니맵에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보여요 이거? 저게 근데 아군도 보여요. 아군도 XMQP 그걸 키면은 보여 저게. 에밀 원, 에밀 투구나. 튕겨. 한글 클라에서 그걸 키면은 튕겨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고쳤나 모르겠네요. 아, 근데 핑이 살짝 높긴 높다잉. 그죠? 아니야, 중국 검열이 아니야. 그냥 옛날부터 그냥 이슈였어요. 한국 클라이언트랑 튕김. 지금 고친지는 모르겠어, 나도. 핑이 확실히 살짝 높긴 높다잉. 빨핑은 지금 잘안 뜨는데 핑이 그래도 200 가까이 나오니까 살짝 반응이 느려요. 좀 체감될 정도로 느리긴 해. 호치 군. 그러니까 북미가 핑이 빨핑은 잘안 떠요. 핑이 그냥 높아서 그렇지. 아시아처럼 막그 빨핑 떠가지고 막 순간이동하고 그런 거는 없고서. 잡아라. 마이볼 안 되나? 아, 역시 북미 서버 시작이 클린하죠? 아시아랑 달라. 아까 아시아 서버랑 할 때는 뭘 해도 지는 판이 생기는데 북미는 그런 판이 좀 적긴 한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했으면 이겨. 미어 꼼바.
아, 이게 붐인가? 이게 아메리칸가? 근데 이제 북미도 그렇게 막 옛날처럼 엄청 클린하진 않은 게막 섞여가지고 서버가. 아, 좋아요. 얘 핑은 조금씩 적응은 되고 있거든. 그래도 좀, 아, 아쉽다. 핑이 원래, 아, 옛날에 북미 서부 시절에는 미꾸라지 잘 잡으면은 핑이 120 이렇게 나왔거든요. 미꾸라지 그 북미 서부 서버 있을 때는. 그래서 아시아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 막말로 120, 130뭐 이렇게 잡혔거든. 그때는 심지어 아시아 서버가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 시절이라 가지고 진짜 별 차이가 없었어요. 북미 서버랑. 스트라브 개 두드려 맞는데. 야, 이거 이거 느낌이 쎄한데? 잠깐만, 나 일로 가야겠다. 가네. 이거 양각 잡고 막아야 돼, 이거 지금. 얘가 문제인데. 저 패튼이 굉장히 짜증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 그래도 왼쪽은 미나? 나이스, 좋아. 아, 북미는 이게 좋아. 한쪽이 밀리면 한쪽을 밀어. 이상적이야. 물론 북미라 그래서 매판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보다 암 걸리는 비율이 좀 적다. 와, 바로 뛰어오는 거야? 뭐지? 이 아시아랑 다른 느낌은? 260이 측면 파고들잖아. 야, 장전 좀 돌리자. 야, 260 크란반에 갖다 박았다. 레전드. 좋아, 가자. 크란발 어차피 세 발이야, 세 발. 그냥 맞자. 한 발. 두 발.
실컷 불났어 씨발. 야 어떻게 이런 게임이 나오지? 같은 월탱에 같은 10티어인데 어째서 아시아랑 다른 거지? 한 번 더 나올 거잖아. 확실히 아시아랑 다르죠. 어, 판 돌아가는 게 아시아랑 확실히 다르죠. 같은 10탑방인데 분위기가 다르잖아. 느낌이. 오, 이거 뭐야? 아, 좀 쳤네. 그러니까 제가 유럽 서버는 직접 못 해봤거든요. 핑이 하도 높으니까 거기는. 근데 러시아랑 북미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아시아나 과거 한 서버랑은 다른 점이 딱 이 외국 서버들이 내가 한 만큼 이겨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이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한쪽 팀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좀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10티어를 많이 타가지고. 근데 물론 외국 서버도 그런 판이 나오는데 경험상, 수치상, 빈도상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 외국 서버 할 때는. 아무튼 크람바겐이었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서버를 할 거니까 재밌겠지. 근데 북미도 옛날처럼 막 클린하진 않음. 왜냐면은 그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남미 서버를 안 하고 북미 서버에 와서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빨간 맛이 있다고. 그쪽도 이쪽도. 핑이 높아서 리드샷이 빡세요. 아, 씨, 뭐지? 정확했던 것 같은데. 아, 레오 뒤진다 저거. 촬영형은 왜 들어가? 너 죽어 임마. 268이네. 뭐가 없어졌고. 분명 차체를 조준한 것 같은데 포탑으로 날아간 건 비밀. 아이고 나 스팟 뜬다 이거. 야 스콜지 어디가? 스콜지! 얌마! 아니 씨발! 아니 살아왔어 그거고? 와 씨 근데 스콜지가 캐리함 이거. 저거 못 잡았으면은 골치 아파지는데. 여기다. 아 자탄난 것 같아. 일단 고폭으로
분명히 저 벙커 옆에 있거든요. 야, 저것도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오! 우와, 8티어 중형이. 이게 아메리칸가? 아메리카 드림. 아시아에서 보기 힘든 장면 아니에요. 10티어 중형이 딸피라고 8티어 중형이 달려드는 거를. 사실 아시아에서 보기가 힘든데. 아, 놀랍다. 스팟 한번 해보자고. 어이씨. 야, 좀 쏴봐라. 나이스. 야, 엄마 잘하네. 에베베, 싸봐라, 싸봐라. 또 나오면 맞는 거야. 달린다. 어, 궤도 흡수. 야, 탄 빠진 거 알고 댕댕이 들어가요. 봐. 근데 개소한테 두드려 맞는데. 야, 나봐. 운전 똑바로 해. 때려 그냥 안 돼. 야제 장전일 텐데. 근데 거의 끝났겠다. 근데 야, 이게 북미 서버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농도의 수치가 달라요. 아시아에서는 내가 막 엄청 열심히 해도 지는 판이 많이 나오는데, 북미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겨. 5600D 도탄 3000에 도움 2100. 뭐 시가지에서는 얘가 바깥했구만. 아, 너무 좋았고요. 야, 이거 봐봐. 뽑기였는데도 그러잖아. 이게 아예 그냥 게임 자체가 다른 거임. 그냥. 이번 판에 상대방 구축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8티어들. 무서운 거 3대 있지. 쟤네만 조심하면은 그냥 먹잇감들.
스콜지 화증 세 줄이다 얘. 야, 어머에. 뭐야, 우리 스트라브는 왜 여기 있어? 달려 스트라브가 1선 스트라브 뭐야 저거? 왜 저래? 연병 씨발 잠깐만. 나와봐. 오오오 오. 화점은 두 줄 스콜지. 좋겠다 이거. 어우씨. 화중 두 줄은 좀 치네. 상대 디펜더가 뽑기라 다행이군. 아니 씨, 세상에. 티공한테 하부가 뚫렸구나. 아니 저 소콜즈 못 잡나 설마 저거? 어 나이스 잡는다. CS44가 먼저 돌아오지 않나 장전? 난 기다리면 돼. 쐈는데 안 보여 얘네들 이거. 와, 저기 안 보였네. 궁디 실드 디커막스.
미치겠네. 그지. 아시아 서버였으면 얘네 어디 그냥 구석에 짱 박힌 다음에 저항했을 텐데. 붐이 봐봐. 야, 넌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잖아, 지금. 넌 죽이겠다. 야, 스콜지 뭐야? 얘 7킬 했어. 상대 스콜지도 좀 치던 애거든요. 그렇네요. 네. 좀 거슬렸어. 상대 스콜지도. 아, 힐링이 붐이 너무 좋은데? 야, 승무원 1스킬, 전차량만 3스킬, 무전수랑. 와, 진짜 수리도 다안 찍혀 있냐, 이거. 하드코어인데? 멀쩡한 문을 왜 부수냐? 유니건님 어서 오시고. 안돼, 경전. 안돼, 경전 하나 잡았고. 어이 씨발. 어이씨. 야, 빵킹타로 쟤네들 상대하기 진짜 빡셀 것 같은데. 내가 더 빠르던가, 킹타가 빠르던가, 장전이. 킹타가 더 빠르네. 티타임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빵 킹타는. 그쵸, 킹타가 못 버티죠. 지나가야지. 킹타 정신 못 차리는데. 아, 근데 핑이 이판좀 튄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예, 미꾸라지 쓰고 180이 정도예요. 190, 180. 아이에스엠 1로 갔구나.
야 임마. 슈니컴이다. 미안하다 얘들아. 뒤에도 뭐 있나 본데? 있네. 이수다 이수. 빵킹타 1스킬도 쓸만하죠? 아, 클린 북미. 아, 아시아 하다가 북미 하니까 힐링 되는구만. 이게 게임이지. 4100딜에 3킬에 순경 1379인데 1급이야? 커트라인이 원래 이렇게 높았나? 빵킹타가 이거?